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총 62만 명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익 금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심층 취재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 1년간의 수익 금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을 오는 2월 1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과 주택임대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요. 과세자료에 의해 수익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복권과 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130만 건에 해당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고액의 주택업자 이주로 수익금액을 검증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업은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되고 보증금은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업자나 수요업자가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에서 영세사업자는 제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검증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업종별 불성실 신고 유형을 활용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익금액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액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에 필요 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자료조회 기능과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 사례 신고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국세청 126 세밀의 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할 때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수로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